1995 시즌부터 30년간 전남 드래곤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래곤 던전 광양 축구 전용 구장입니다. 1992년 1월에 착공하여 1992년 9월에 완공된 후 1993년 3월 4일 포항제철 아톰스와 중국 다렌스더의 개장 경기를 시작으로 당시 포항제철 아톰스의 제2 홈구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94년 9월 27일에는 포항제철 아톰스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친선 경기 1차전이 개최되었고 1995년 3월 아디다스컵부터 전남 드래곤즈 홈구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건설한 축구 전용 구장이고 2020년 VIP석과 서포터스석 개보수와 2021년 FA컵 우승 및 2022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일반석 좌석 교체를 통해 현재 좌석수는 1,073석입니다. 역대 최다 관중은 2010 시즌 소나타 K리그 전남 드래곤즈 대 울산 연대의 전남 드래곤즈 홈 개막전이 치러진 3월 7일 일요일 23,152명이 던전을 찾아주었습니다. 당시 드래곤 던전의 좌석이 2만석이 안 되는 규모였고 지금 좌석수의 2배 이상의 관중이 찾아와 주셔서 통로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팬들이 던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2007년 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5경기와 16강 경기 2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통산 4번의 FA컵 우승했지만 1997년 우승은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2006년 우승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7년 우승은 포항 스틸야드에서, 2021년 우승은 BGB 대구은행파크에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드래곤 던전, 광양 축구 전용 구장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려서 우승에 목말라 있는 전남 드래곤즈 팬들의 간절함을 달래주기를 소망해봅니다.